세상이 이렇게 끝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지금 이슬람 기병들이 전 유럽을 휘몰아치며 도시를 점령하고 군대를 쳐부수고 있다. 번개 같은 공격에 보르도와 푸아티에를 함락당한 프랑크 왕국은 이제 지킬 땅이 얼마 안 남았다. 카를 마르크는 프로에서 최후의 항전을 위해 프랑크족 군사를 모았다. 아라비아 말들이 비엔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마르텔의 기사와 검병들은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 이슬람 교도들보다 먼저 투르에 도착하려고 길을 썼다.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하늘을 빙빙 돌았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이슬람의 침략으로부터 기독교 유럽을 지켜내기 위한 이 전투에 주목하고 있었다. 프랑크족 군사의 핵심은 기사였지만 카를 마르텔은 훈련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둔한 기사들이 이슬람 기병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르텔은 기사들에게 명령했다. 말을 버리고 검병 대열에 합류해서 방패 벽을 만들라. 이슬람군은 속공으로 상대를 공략했지만 프랑크족의 방어 전략에 대항할 수단은 없었다. 이슬람 군사의 화살은 프랑크족의 두꺼운 갑옷에 튕겨나와 이슬람 경기병은 치밀하게 짜인 대열을 뚫을 수 없었다. 격전 끝에 이슬람 군대는 패했고 피레네 산맥과 스페인 보호 지역으로 달아났다.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성장했고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시조가 되었다. 어둠 속의 롱하우스는 녹과 타르, 동물의 털 냄새, 개들의 킁킁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손가락에 흉터가 난 에이리크라는 남자가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하얀 입김이 장작타는 연기와 섞였다. 그는 탐험과 약탈, 큰 배조차 삼켜버리는 바다, 그리고 살기 좋은 미지의 땅에 대해 얘기했다. 추운 고국을 떠나 벌레들의 바다를 건너면 야생 곡물과 포도, 키 큰 나무가 가득한 신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반백의 노르인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그가 지원자를 모집하자 무기로 테이블을 두들기며 그의 이름을 외쳐댔다. 붉은 머리 에이리크는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바이킹 역사는 구전으로 전해지며 이것을 사가라고 한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가는 새로운 영토를 찾아 광활한 바다를 건넜던 붉은 머리 에이리크와 그 추종자들의 모험단. 인랜드라는 신세계는 바이킹을 환대하지 않았다. 스크렐링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원주민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노르인들로부터 고향을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광활한 북대서양 때문에 뉴펀들랜드의 바이킹은 고국으로부터 고립되었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다. 용병들과 노르만족 기사들은 안개 낀 바다에서 흔들거리는 함선들을 바라보았다. 물이 새는 수송선에 말을 싣다니 윌리엄 공작은 제정신인가? 윌리엄은 의심찬 시선을 외면하고 해협 너머 잉글랜드를 응시했다. 참외왕 에드워드가 사망하자 잉글랜드의 통치권을 두고 세 명이 다투게 되었다. 그중 색슨족의 헤럴드는 다른 두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 해변을 요새화하고 있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인 하랄 3세는 남쪽에서 윌리엄이 침략해오자 북쪽에서 바이킹을 파견했다. 이러한 3자 대립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색슨족의 헤럴드가 보유한 허스칼은 용병이 아닌 직업 군인이었다. 윌리엄이 이들을 물리치려면 중기병을 써야 했고 그러려면 먼저 말을 모두 함선에 실어야 했다. 곧 잉글랜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색슨족의 헤럴드가 보유한 허스카는 스탠퍼드 다리에서 바이킹과 혈전을 벌였다. 그에 따른 전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헤럴드는 헤이스팅스 근처에 주둔한 정부강 윌리엄과 싸우기 위해 지친 군대를 끌고 남진했다. 윌리엄의 궁사와 장창병은 허스칼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헤럴드는 윌리엄이 부유한 기사들의 돌격을 저지하기까지 했다. 윌리엄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노르만족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살아있었고 투구를 벗어 자기가 무사하다는 걸 알린 다음 대열을 가다듬었다. 윌리엄과 그의 기사들은 허스칼들을 물리치고 색슨족 병력을 처부순 다음 런던으로 진격했다. 결국 윌리엄은 크리스마스에 왕좌에 앉았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잉글랜드를 전례 없는 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66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가 되었다. 말발굽이 메말라 갈라진 땅을 박차자 먼지바람이 솟구쳐 일었다. 수천 명의 셀주크 튀르크인이 아나톨리아의 황무지를 건너 비잔티움 군사가 최근에 점령한 만지케르트로 모여들었다. 로마의 계승자인 비잔티움의 철갑을 들은 캐터프렉터 기병과 훈련된 검병 군단은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가볍게 갑옷을 입은 튀르크 기마 궁사를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튀르크의 승산은 높아졌다. 비잔티움 군대는 내부의 배신과 반목으로 자멸하고 있었다. 어떤 날에는 용병 부대가 비잔티움을 떠났고 또 어떤 날에는 구관이 지휘관에 대항하여 반역을 이끌었다. 튀르크가 비잔티움의 내분을 잘만 이용한다면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훈련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낮 동안 비잔티움의 군대는 튀르크와 싸워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나톨리아의 밤이 오면 둔한 비잔티움 기병은 튀르크의 공격을 견뎌내며 만지케르트로 철수해야 했다. 그 공격에 지친 비잔티움은 측면부터 무너졌고 튀르크의 기마 궁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단숨에 죽여버렸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군대와 지휘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잔티움의 내분 때문에 패배했다. 콘스탄티노플의 통치권을 놓고 벌어진 내분이 군대까지 영향을 미쳐 명령체계가 무너진 거였다. 세력이 약해진 비잔티움은 기독교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로써 십자군 원정이 촉발되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4세기 동안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사라졌다. 다시 비가 온다. 길, 숲, 들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세상은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해버렸다. 지칠 대로 지친 잉글랜드 병사들은 장궁이 무뎌졌지 않게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술에는 군량이 다 떨어져 가벼워졌는데도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프랑스 기사들이 온 것이다. 잉글랜드군은 헨리 5세의 공성전을 계속 이어가다 병사 3,000명을 잃고 아르플레르에서 천천히 후퇴하고 있었다. 이제 헨리는 프랑스를 점령하겠다는 꿈을 버렸다. 그는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칼레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잉글랜드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칼레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 군대가 헨리를 따라잡았다. 프랑스는 지치고 굶주린 잉글랜드군과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잉글랜드군은 숲이 무성한 언덕 위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군사들은 막강한 프랑스 기병에 대비해 말뚝을 박아 방벽을 만들었다. 헨리는 가볍게 무장한 잉글랜드 보병이 프랑스 기사보다 민첩하기를, 군사가 백병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군의 수를 충분히 줄여주기를 빌 뿐이었다. 아젠쿠르 전투는 극적인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전투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잉글랜드 장공병은 구성한 숲과 진흙원 등을 지나와야 했던 프랑스 기사를 물리칠 수 있었다. 잉글랜드군은 갑옷을 거의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후퇴하던 프랑스 병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헨리와 살아남은 기병들은 프랑스군을 밀어내고 해안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헨리는 공격을 멈추고 잉글랜드로 철수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한 부르고뉴였다. 200여 척의 배가 쉬지 않고 노를 젓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돈 후안과 베네치아의 동맹국으로 구성된 최강의 해군이 오스만 튀르크와 최후의 접전을 치르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다. 튀르크군은 아나톨리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하며 제국을 확장했지만 헝가리의 굳건한 방어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크는 지중해로 관심을 돌려 베네치아와 스페인의 해군을 격파하려고 했다. 갤리선 200척과 중형 갤리어스 6척이 튀르크 해군의 갤리선 270척과 접전을 벌이기 위해 레판토만으로 느릿하게 이동했다. 전함들은 8km 간격을 두고 멈추어 섰다. 화살이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고 우레 같은 포성이 울려 퍼졌다. 중형 베네치안 갤리어스들은 튀르크의 대열을 뚫고 튀르크의 작은 함선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물리치기에는 갤리어스의 수가 너무 부족했다. 스페인과 베네치아의 해군은 튀르크 함선에 올랐다. 기독교인들의 우수한 무기와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었다. 튀르크 해군의 전투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튀르크 갤리선이 바위에 부딪혀 파괴되거나 침몰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튀르크 전함은 50척이 안 되었다. 레판토 해전이 지중해에서 벌어진 기독교 세력과 튀르크 제국 간의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전투가 승부의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 세력은 이후 해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신 기술로 해군을 계속 보강한 반면 튀르크는 해군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했다. 전함들이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다. 늘어선 바위는 안개 위로 솟아오른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무라이들은 갑판 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곧 상륙할 것이고 그들의 주군인 히데요시는 교토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교토에서 반란이 일어나 일본을 통일하려는 노부나가 영주가 포로로 잡혔다. 일본 열도는 여전히 사소한 싸움을 일삼는 사무라이 군벌들의 집합체였다. 노부나가는 이 구태의연한 사무라이들을 근대화시켜 일본을 하나로 만들고자 했다.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처럼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머스킷총을 사용해서 싸우는 장군이었다. 히데요시는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만 노부나가의 석방을 요구한 후 바로 도시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교토는 노부나가의 죽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하여 노부나가가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과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됐다. 오랫동안 끊임없는 밀란과 분쟁으로 어선했던 일본은 이후에
히데요시의 동맹이었던 이에스 가문이 19세기까지 쇼군으로서 통치했다. 해변에 자욱하게 드리워진 화양 연기는 진해만의 바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갈매기조차 길을 헤매게 하고 있었다. 희뿌연 연기가 거치기만 하면 일본 수군은 다시 조선 수군을 향해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선 육군이 해안에 상륙한 일본 사무라이들을 물리쳐냈지만 일본이 승리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조선 수군의 마지막 희망 이순신 장군은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하며 백병전 부대의 승선을 막을 수 있도록 위에 가시가 솟아있는 특이한 전함이었다. 이 전함을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 칭했다. 거북선 함대가 제시간에 완성된다면 조선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너무 늦게 완성된다면. 일본군은 중국이나 조선에 기지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 모든 물자와 증원군을 지원받아야 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자 사무라이 군대는 고립되었고 결국 전쟁은 종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불행히도 이순신 장군은 이 해전에서 전사했다. 하지만 히데요시도 곧 사망하면서 일본의 정복욕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16세기 동아시아를 일본 제국으로 만들려 했던 야욕은 느리지만 견고한 조선 전함의 위용 아래 잠들게 되었다.